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시행, 2022학년도 수능 국어 문학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라는 작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비연계 작품인데 비교적 쉬운 작품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수능을 본 학생들이 앞선 독서 문제에서 이제 멘탈을 살살 털리고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합니다. 비연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짧고 좀 쉬운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산 하나에 얽혀있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로로 집으로 달려가던 묵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을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큰 아니면 올림픽 복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시늉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달채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의식을 드러내기도 하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은 김달채 씨죠. 그리고 지금 김달채가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했대요.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즉 한 가지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뻐근한 나날들이었다. 구청 호적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따로 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지금 김달채 씨는 구청에서 호적계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직급이 높지 않은 공무원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청 호적계장으로 살아오다가 우산 때문에 자기가 몰랐던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김달채는 우산을 통해서 권력의 맛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해서 인물이 도출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계의 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산이 무전기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이 우산은 김달채의 고교 동창 중에 천재라고 불리던 조 박사가 김달채에게 선물해준 독일제 우산이에요. 따라서 독일제 우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덜 친숙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산으로 보이지 않고 무전기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전기를 지닌 것을 보고 뭐 경찰이나 군인 이런 권력기관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80년대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일껏 하던 이야기를 뚝 그치거나 얼렁뚱땅 말머리를 돌리는 등으로 지은 죄도 없이 공연히 겁부터 집어먹고는 꾀대대한 몰골에 자기한테 갑자기 저자세로 구는 것이었다. 김달채 씨가 꾀죄죄한 몰골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산을 보면서 되게 대접을 잘 해줬다는 거예요. 밤늦도록 수고가 많다면서 한사코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던 어떤 포장마차집 주인의 경우가 단적인 예였다. 이 부분은 권력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권력을 진 사람을 보고선 무서워서 막 잘해주는 거니까. 셋째는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줄 때보다 그냥 뒷공무니에 꽤 찬 채 부주의한 몸가짐인 척 하면서 우도자락을 슬쩍 들어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주는 편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이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에 쥐고 보여주는 것보다 은근슬쩍 보여주는 게 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김달채 씨는 그러자나도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개비했는가 하면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버릇했다. 김달채 씨가 외양을 변화시켰네요. 실제 무전기를 지니고 다니는 경찰이나 뭐 군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외양의 변화를 준 거죠. 즉 외양의 변화를 줌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허구적인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군인이나 경찰처럼 보이면은 더 쉽게 권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달채 씨는 그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짬만 생기면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나다니며 청명한 가을날에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점점 깊숙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청명한 가을, 날씨가 좋은 날인데도, 즉 우산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날인데도 사람들을 떠보는 재미에 빠져서 우산을 계속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딱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버렸다. 한껏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날 듯한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행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그대로의 상을벌한 풍경이었다. 지금 일단 행인들이 달아나는 걸로 보아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김달채는 위험한 상황인 걸 알았어요. 시위 현장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시위 현장이면 경찰이 있을 테고 그러면은 자신의 우산이 경찰에게 먹힐지 시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깨진 보도블록 조각이나 돌멩이들이 인도와 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시커먼 그으름 연기를 피워올리며 불타는 자동차와 창유리가 박살난 건물도 보였다. 심각하고 위험한 그런 시위 진압 현장 상황입니다. 김달채 씨는 주체 못할 지경으로 쏟아지는 눈물 콧물도 돌볼 겨를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최루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사복 경찰관들한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의 모습이 구경꾼들 어깨 너머로 내다보였다. 달채 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사람들 틈바귀를 비집고 전면으로 썩 나섰다. 이봐요 거기! 하고선 학생을 끌고 가는 사복 경찰관을 부른 거죠. 김달채 씨는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넣는 사복들을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였다.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쏟아났는지. 김달채 씨는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나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서 김달채 씨가 그 사람에게 잠바자락 한 끝을 슬쩍 들어서 뒷주머니에 꿰찬 우산 케이스를 내다보였어요. 하지만 그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대요. 김달채 씨는 이 청년, 사복 차림의 청년이 자신을 무전기를 든 경찰이나 군인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랬는데 이 청년은 뭐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도 저 차에 같이 타고 싶어?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이나 들어가 봐요 라고서 말을 합니다. 이른바 작장차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털끝만큼도 없었다.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을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도리 없는 노릇이었다. 김달채 씨는 남의 채마밭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무르추만 꼬락서니가 되어 맥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의도가 이 사복 경찰관에게는 실현되지 않자 그냥 돌아서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김달채 씨가 사복 경찰관을 부른 것은 이렇게 살살 좀 다루라고 말한 것은 진짜 이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들이 불쌍해서 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찰을 자극해서 자기의 우산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의 우산에 대한 반응을 시험해보고 싶어서인 거죠. 따라서 김달채 씨는 정의로운 인물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1980년대 권력구조와 사회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타산적 태도를 지닌 소시민이 김달채 씨에 해당하는 거겠죠. 쉽고 재밌는 내용의 소설이었죠. 그러면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를 볼게요. 보기는 윗글의 앞부분 내용의 일부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달채 씨가 이 우산을 얻게 된 경위는 이렇다. 김달채 씨의 중고교 동기 중에 천재라고 불리던 조 박사가 귀국하여 그에게 선물한 것이다. 조 박사의 입장에서는 하찮은 물건이었지만 김달채 씨는 그것만으로도 황송스러워했다. 그의 아들이 조 박사처럼만 되는 것이 김달채 씨의 꿈이었다. 그 우산은 독일제로 진짜배기 가죽 제품하고 얼핏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케이스에 담겨 있었다. 은은히 윤기를 바라는 까만 모조 가죽의 그 케이스 안에 세 단계로 접힌 우산이 들어있었다. 김달채 씨는 앙증맞고 참하게 생긴 모양의 우산이 보면 볼수록 대견스럽고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궂은 날씨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방을 둘러봐도 그런 우산을 가진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았다. 우산에 얽힌 거개의 이야기가 흔히 그렇듯이 김달채 씨의 우산 사건도 부슬비가 적당히 내리는 어느 가을밤에 맨 처음 비극의 싹이 돋아났다. 그렇다. 그것은 정녕 하나의 사건이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이 찾아볼게요. 1번 김달채의 우산은 흔한 우산이 아니라 독일제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우산으로 쉽게 인식할 수 없었겠군. 김달채가 조 박사로부터 받은 우산은 독일제 우산이고 세 단계로 접혀 있었잖아요. 따라서 크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산보다 좀 작았을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사람들이 단번에 우산이라고 인식할 수가 없었겠죠. 무전기로 오해를 한 겁니다. 2번 김달채의 우산이 세 단계로 접힌 우산이었으므로 크기가 작아 무전기처럼 보인 것이겠군. 이것도 1번과도 연관되죠. 적절합니다. 3번 김달채는 우산이 볼수록 대견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우산을 늘 가지고 다닌 것이겠군. 윗글에서 이 부분에 보면 청명한 가을 날에도 우산을 가지고 다녔다고 했어요. 김달채가 비가 오지 않는 날에 우산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을 떠보기 위해서지 선물 받은 우산 너무 대견스럽고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죠. 보기에서 이 부분 보면은 우산이 보면 볼수록 대견스럽고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궂은 날씨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봐도 이런 우산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김달채 씨는 처음에는 궂은 날에 우산을 들고 나갔어요. 따라서 3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비극의 싹이라는 단어로 보아 김달채 씨는 시위 진압 현장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겠군. 5번도 같이 볼게요. 하나의 사건은 김달채가 우산을 이용해 사람들을 떠보게 된 계기에 해당하겠군. 윗글은 이 보기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윗글에서 김달채는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의 사건이란 우산으로 사람들을 떠보게 된 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적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극의 싹이라고 표현한 데서 비극이라고 했으니까 김달채가 이렇게 우산으로 사람을 떠보는 일을 계속 하다가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윗글에서 지금 시위 현장에 김달채가 있었죠. 따라서 김달채가 시위 진압 현장에서 경찰과 이렇게 마주한 것으로 보아 시위 진압 현장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결말도 김달채 씨가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이제 이 우산을 떨어뜨리고 우산이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그러면서 끝이 나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국어문학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